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수빈입니다. 오늘 또 폭우 소식으로 뉴스에 시작하겠습니다. 밤사이 충남 부여에 시간당 11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마을이 말 그대로 초토화됐습니다. 현재 실종자 2명은 찾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밤부터 중부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먼저 피해 현장에서 배유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흙탕물이 도로를 넘어 인도까지 삼켰습니다. 테이프로 문틈을 막아붙지만 이런 아이고 내가 미치겠다 진짜. 밀려들어오는 물에 편의점 안은 근세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거 막을 길이 없어 이거 도대체가 이제. 밤사이 호우경보가 발효된 충남 부여에선 한때 시간당 11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은산면에선 하천이 범람해 시내를 덮치면서 주택과 상점 수십 곳에 물이 들어찼습니다. 물 넘치는 한 20분 만에 넘쳤어요. 순식간에 얘기하는 동안 물이 차더라니까 그냥 금방 이렇게. 크고 작은 산사태로 토사가 흘러내려 주택들을 덮치면서 마을은 초토화됐습니다. 집 뒤쪽에는 이렇게 큰 구멍이 뻥 뚫렸고 거실에는 어른 키만큼 진흙이 쌓였습니다. 아유 말도 못해요. 양동이로 퍼버도 그렇게 퍼볼 수가 없어. 집이 흔들려가지고. 인명피해도 나왔습니다. 화물차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2명이 실종됐습니다. 인근 보령과 청양에서도 시간당 70mm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밤사이 충남 소방본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40건이 넘습니다. 저녁 들어 다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경기 일부 남부 지역엔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특히 광복절 밤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16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지난 8일 폭우 때보다 강수 시간은 짧겠지만 비의 강도는 못지 않을 거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네, 정치권으로 가겠습니다. 양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내가 팔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또 다른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개고기가 대통령을 말한다는 입장, 아니라는 반박. 먼저 양쪽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이 부적절했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양두구육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 지난 대선 때 개고기를 판 적도 없고 양의 얼굴 탈을 쓰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미애 의원도 자당 대통령 후보를 개고기에 빗대는 건 결코 해서는 안 될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중진들도 눈물파리로 정치사법적 위기를 극복하려 말라 왜 욕을 먹었는지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는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봤으면 대통령이 개고기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도대체 다들 뭐에 씌인 건지 모르겠다고 응수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응이랍시고 폭로 프레임이라도 잡으려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이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내일 라디오부터 출연하겠다며 여론전도 예고했습니다. 친 이준석계 의원들도 자랑스러운 우리 대표, 권력은 민심을 못 이긴다며 이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국민의힘 내홍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만약 이준석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우리는 배은망덕한 대통령을 모시고 있구나. 그러면서 국민통합은커녕 당내 통합도 못한 채 정치 권력에만 혈안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당대표 순회 경선이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오늘 1차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질지 아니면 다른 주자들이 반전의 불씨를 살릴지 윤곽이 나올 텐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 네, 좀 일정이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 듣고 들어왔는데 1차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 1차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79%, 박용진 후보는 16%, 강훈식 후보는 3%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심에 이어 민심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두 차례 진행되는 국민 여론조사는 전체 득표의 25%가 반영되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이 후보가 당심에 이어 민심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이재명 대세론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2차 여론조사 결과는 오는 28일에 발표됩니다. 오늘은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도 있었는데요.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충청권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누적 득표율에서요, 이재명 후보는 73%, 박용진 후보는 19%, 강훈식 후보는 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훈식 후보의 경우 17%를 충남에서 달성하며 박용진 후보를 앞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충청 합동연설에서 박용진 후보는 문재인 지우기를, 강훈식 후보는 흥행 실패를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당대표가 혁신하라고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박수를 얻었던 그 조항이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끝나니까 곧바로 우리 당에서 사라지는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심은 대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투표하지 않는 대다수 당원들의 심경에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낮은 투표율을 의식한 듯 당원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높은 득표율도 감사드립니다만 당원 동지 여러분, 사상 최대의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십시오. 민주당은 내주 주말 호남 지역을 순회하며 경선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예, 열랑열랑 정치부 최수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개고기는 누구? 방금 짚어본 이제 논란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볼 건데요. 이 전후 맥락을 좀 더 살펴봐야겠죠? 네,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을 위해 좀 더 맥락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이 대표의 발언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양두구육이라는 탄식은 사실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선거 과정 중에서 그 자괴감에 몇 번이나 뿌리치고 연을 끊고 싶었던 적도 도를 넘었다며 당내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지칭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저희가 좀 더 길게 들어봤는데요. 이 대표 해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 대표의 설명 들어보시죠. 네. 개고기는 상품입니다. 우리가 걸었던 많은 가치들이 사실은 최근에 조정되고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뭐 양태를 이야기한 것이지. 하지만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일종의 상품으로 마케팅했다는 점에서 네. 개고기가 윤 대통령을 빗댄 건 단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비유를 하다 보면 해석이 뒤따라야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사실 이제 개고기라는 표현이 이 대표가 그 전에도 썼던 표현이죠. 네, 개고기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파동 당시에 이 대표가 여의도 정치권을 양두구육에 비유하며 처음 등장했는데요. 네. 당시 윤핵관으로 지목된 이철규 의원은 멀쩡한 사람을 개 취급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개고기가 누구인지 따지기보다는 네. 하루빨리 내홍을 수습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준석 대표 얘기인데요. 특정 단어를 굳이 구별해서 썼어요, 어제. 네, 이준석 대표가 어제 친윤계 의원들을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으로 나눈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이철규, 장재원과 같은 윤핵관들,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 승리를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직접 거명했던 장면인데요. 이 호소인이라는 단어가요. 민주당 이제 박원순 전 시장 성피해 사건 때 네. 그 피해자를 지칭해서 했던 단어였잖아요. 네, 유대간 호소인이라는 단어는 어제 처음 등장했는데요. 이 대표는 특별한 의미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왜냐면 누가 조금 더 실질적인 행동을 했냐의 문제지.
다들 가고 싶은 방향은 비슷해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호소인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진짜 핵심 관계자는 아니다 이렇게 듣는 사람들도 있는 거겠죠. 네, 그런데 윤핵관 호소인으로 거론된 의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전 대표와 공개적으로 맞섰다는 건데요. 이 전 대표와 정진석 의원은 공천룰 개혁과 우크라이나 방문을 놓고 공개 비판을 주고받았고요. 이 대표는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초선 의원 서명을 주도한 박수영 의원을 향해서는 일제시대 독립선언서도 최소 실명으로 썼다며 직격한 바 있습니다. 김정재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을 방문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포항 방문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정재 의원이 무슨 포항 영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 전 대표가 이들을 겨냥해 윤핵관급도 안 된다며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루가 지났지만은 계속해서 다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강성층의 청원 본물, 민주당 얘기인데요. 청원 게시판에 글이 많이 올라온다고요? 네, 민주당이 시행 중인 당원 청원 제도인데요. 일부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담긴 청원이 많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자 폭탄이 옮겨져 왔다는 건데 어떤 청원들이 올라옵니까? 네, 지금까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고 있는 당원 80조 개정 요구입니다. 지난 10일에는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민영배 의원 복당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네. 짤짤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 징계 취소 청원과 이재명 의원과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박용진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강성 지지층 논란은 계속 있어왔던 건데요. 새로운 반응이 있습니까? 그 당원들이 당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당 일각에서는 일부 강한 목소리에만 치우치다 보면 민심과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나와 다른 목소리에 귀를 막기보다는 다양한 의견도 존중하는 넉넉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 지도부가 모두 비상인 상황이지만요. 정치가 이런 것들을 챙기지 못한다면 정치의 의미가 없겠죠. 이번 폭우에 반지하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사람이 두 가구 네 명에 이릅니다. 문을 열려 해봐도 열리지 않는다. 마지막 남긴 말이 이랬는데요. 보통 물이 어지간히 차고서야 안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릎 높이만큼부터도 문이 열리지 않더라. 그날 밤을 가까스로 넘긴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백승현 기자입니다. 닫힌 현관문 틈으로 쉴 새 없이 빗물이 들어오고 집안엔 오물 섞인 빗물이 차오릅니다. 지난 8일 밤 일가족 3명이 숨진 서울 신림동의 주택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반지하 주택. 이곳에서 7년째 살아온 50대 부부는 그날 밤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당시 집 앞 하수구에서 물이 솟구치자 남편은 상황을 살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15분 만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이 수압 때문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내 혼자서 집안에 갇힌 겁니다. 그래 겁이 나갖고 막 아저씨 보고 빨리 나가자고 근데 문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렀어요. 물 높이가 무릎보다도 낮았는데 문은 꿈쩍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5분간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 정도로 들어오는데도 막 문이 안 열려갖고 나는 안에서 밀고 아저씨는 바깥에서 땡기고 막 이랬잖아. 지상층 주민에게도 8일 밤은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한 주민은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반지하층 이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차 있어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3cm밖에 없어가지고 소방 대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에어펌프 계속 넣어주셔서 공기를 주입했고 예, 그분은 이제 나오시면서 바로 실신하셔가지고. 박용관 씨의 반지하층 집에선 차오르는 빗물에 냉장고가 쓰러져 입구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냉장고 넘어졌으니까 이게 붕 떴으니까 여기 냉장고 안에 있었거든요. 그 냉장고 붕 떴으니까 그걸 넘고 간다고 한 30분 동안 혼자 뻗어뻗어거렸죠. 긴급 재난 문자는 집이 침수되고 20분이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근데 하소 영유리였다고. 그럼 조심하라고. 그럼 뭐 영유리 들어온 거예요. 다 그때 뭐 우리 다 영유리로 들어왔는데 뭐 물이 넘쳐나는데 뭐. 서울의 지하나 반지하 가구는 약 20만 채로 전체 가구의 5%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일가족 3명이 숨진 관악구는 2만 가구로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반지하 자체가 전쟁 시 방공호우 목적으로 생긴 공간이기 때문에 주거에 적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해 때마다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반지하에서 한층 올라가려면 또 수천만 원이 보증금으로 필요하죠. 누군가는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사느냐 쉽게 이야기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싼 값으로 주거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공간인 겁니다. 반지하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어봤습니다. 김정강 기자입니다. 침수 피해로 엉망이 된 집에서 짐을 빼고 있는 윤태성 씨. 90살이 넘는 부모님을 모시는 데다 형편도 어려워 방 두 개짜리 반지하는 마지막 선택지였습니다. 습기 많고 이런 데서 누가 살고 싶겠어요. 근데 금전적으로 어렵고 집을 구하기 힘드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번 피해로 반지하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급한 대로 지상에 있는 원룸 두 개를 구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보증금만 2천만 원이 더 비쌉니다. 솔직히 대출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신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지하 반지하 집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의 형편을 빤히 아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거주민들은 회의적입니다. 지층을 만약에 없앤다 그러면은 당장 뭐 갈 데도 없고 서울에서는 아마 거의 거주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사를 가고 싶지만 능력이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죠. 여기는 보증금이 500에 30이고요. 위에는 1000에 40. 집주인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관건입니다. 저희도 이걸로 이제 노후 대책이라 그래야 되나? 생활비를 여기서 받아서 쓰는 거라 수익이 없이는 안 되죠. 내일과 모레도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 전문가들은 당장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반지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물막이판이나 역류 방지 캡을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악구는 서울시에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이번 폭우 때 빗물 바지를 드러내 물이 빠지도록 도운 슈퍼맨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 빗물바지라는 게 또 어떻게 생긴 건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빗물바지 중에서 이렇게 덮개처럼 생긴 건 물이 거의 빠지지 않아서 수해를 키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이걸 일반형으로 바꾸면 또 냄새 난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김혜지 기자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하에 자리 잡은 PC방. 컴퓨터가 가득했던 실내는 텅 비었고 물을 퍼낸 바닥은 흙투성입니다. 골목 곳곳엔 드러낸 집기가 한가득입니다. 지난 8일 밤 기록적인 폭우로 이 골목에 있는 가게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업주들은 지난해 설치된 빗물바지 탓에 피해가 더 컸다고 성토합니다. 기존 빗물바지와 달리 평소엔 막혀있다 위에서 누르면 열리는 덮개가 달려있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돼 물이 빠르게 불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래 살았었지만 그 물난리에 대한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떤 이유에선지 이걸로 교체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네,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날 수 있죠. 결국 상인들은 빗물바지를 드러냈습니다. 두 손 다 손에 넣어가면서 그 배수구를 뺐죠. 그러니까 물이 빠지기 시작했죠.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서울시는 기존 빗물바지를 덮개가 달린 신형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수구 악취를 막고 빗물바지 아래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가 쌓이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악취 민원이 많은 곳 위주로 9만 개가량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빗물이 내려가는 틈이 좁은 데다 틈 사이로 담배꽁초나 진흙 같은 이물질이 끼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밑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냄새 안 나도록 하는 게 장애물이 있으면 물이 안 들어가요. 제거하고 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서울시는 덮개가 달린 빗물바지의 배수 기능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종교도 엄연히 사람 사는 사회라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있고요. 노조도 있습니다. 오늘 서울 봉은사 앞에서 선거 개입 의혹을 주장하던 조계종 노조원이 집단 폭행에 휘말렸습니다. 승복 입은 남성들이 나타나 거칠게 발길질을 퍼붓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초록색 조끼를 입은 조계종 노조원을 향해 회색 승복을 입은 남성이 달려듭니다.
그리고는 노조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누릅니다. 경찰이 제지하자 다른 남성이 달려들어 발로 찍어내립니다. 현장에는 경찰관도 여럿 있었지만 폭행을 제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노조원은 오물까지 뒤집어쓴 채 인도에 누워있다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조계종 노조의 기획 홍보부장인 박정규 씨가 승려로 추정되는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한 건 오늘 오전 10시쯤. 박 씨는 조계종 내부의 총무원장 선거 개입 의혹을 주장하다가 지난해 종단 직원에서 해임됐습니다. 박 씨는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3주째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너 명 스님들로부터 백주 대낮이 그것도 린치를 당한 상황에서 뭐 몸도 많이 다쳐있는 상황이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뭐 오락가락하고 있네요. 경찰은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남성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풀어줬습니다. 이 남성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남성들을 차례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봉은사 측은 오늘 폭행에 대해 별도로 입장을 낼 위치에 있는 사람이 현재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요즘은 은행 안 가고 비대면으로 금융거래 많이들 하시죠? 편해지긴 했는데 사기꾼들도 편해졌습니다. 본인 인증이 허술하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이 극성입니다. 강유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이 여성의 어머니는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휴대폰을 고쳐야 한다며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링크를 보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도 심었습니다. 범인은 휴대전화 원격 제어로 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의 비대면 계좌를 만들고 다른 금융사의 계좌를 볼 수 있는 오픈뱅킹까지 신청했습니다. 이어 30여 곳의 대출을 신청한 뒤 한 캐피탈사에서 4,8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본인 인증부터 계좌 개설, 대출까지 걸린 시간은 단 40분.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죠. 어머니 명의로 된 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는 이제 어머니한테 갚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눈뜨고 당한 건 금융사의 비대면 본인 인증이 허술하기 때문.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대면 인증을 할 땐 신분증 원본을 촬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중은행 앱에서 신분증 사본을 다시 촬영해도 인증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분증 사본으로도 타인 명의의 비대면 계좌를 만들고 대출도 받고 보험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 인증이 허술하다 보니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지급정지를 신청한 사기 이용 계좌 수는 2020년 4만 개에서 지난해 5만 7천여 개로 42.9% 급증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이달 중 비대면 계좌를 만들 때 신분증의 진짜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앱이 원격 제어 상황에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 깊은 산속이나 섬에서도요, 음식 배달 몇 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단 배달원이 사람은 아닌데요. 김승희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경기 가평군 펜션촌에 위치한 한 편의점. 라면과 음료수가 담긴 봉투가 도르래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인근 펜션으로 드론 배송을 갈 주문 상품입니다. 드론 배송은 일반 배송보다 얼마나 더 빠를까요? 저도 같은 주문권을 차를 타고 직접 배달해보겠습니다. 시동 걸겠습니다. 기차 이륙합니다. 관제실에서 제어를 시작하자 금세 100m 상공까지 올라가는 드론. 산등성이 위 하늘을 가로지르더니 3분도 안 돼 착륙장에 도착합니다. 반면 차를 타니 같은 거리를 굽이굽이 돌아갑니다. 차로 배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7분. 드론 배송이 2배 이상 빨랐습니다. 또 다른 편의점은 지난달부터 강원 영월군 캠핑장에서 드론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배달 서비스가 거의 없던 지역에 드론 배송이 도입되면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 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그런 배송 자체가 거의 없었던 곳인데 오는 시간이 한 2분 거리라 또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게.
도보 배달을 하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배달원으로 참여해 편의점과 반경 1.7km 거리까지 물건을 걸어서 가져다주는 겁니다. 배달 수요가 급증하거나 교통체증이 심할 때 빠른 배송이 가능합니다. 일부 호텔에서는 로봇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 앞까지 와인을 배달합니다.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한 업체들의 배송 전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지금 우리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해파리가 많다는 푸념이 나옵니다. 죽은 걸 만져도 독이 오른다고 하니까요. 이번 뉴스는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한여름 전국 바다에 해파리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수욕장에선 피서객들이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어민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파리가 출몰하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소방대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봤습니다. 얼마 안가 커다란 해파리가 연안 쪽으로 밀려옵니다. 크기가 1m에 달하는 대형 노무라 입긴 해파리입니다. 뜰 채로 건져봤습니다. 워낙 무거워 혼자 들기 버겁습니다. 이 너무 무거운데요. 하루 수십만 명이 찾는 해운대 해수욕장. 해파리가 나타났다는 신고에 소방대원들이 뜰 채로 건져냅니다. 이곳에선 해파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하루 10건 가까이 접수됩니다. 해파리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달 차단막을 설치했지만 차단막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해파리들에겐 역부족입니다. 피서객들도 비상입니다. 119 구조대 사무실을 찾아온 피서객. 다리가 퉁퉁 부어올라 응급처치를 합니다. 해수욕을 하다 해파리에 쏘인 겁니다. 갑자기 따끔따끔한 느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네, 많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불과 1시간도 안 돼 피서객 2명이 해파리에 쏘였다고 찾아왔습니다. 최근 이곳에 접수된 사고 중 절반은 해파리에 쏘였다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조개 같은데 긁힌 줄 알았거든요. 사람이 많으니까 진짜 해파리일 줄 몰랐어요. 올해 전국 해변에서 신고된 해파리 쏘임 사고는 500건이 넘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27일 부산과 울산, 경북, 강원 해역에 노무라 입긴 해파리 주의특보를 발령했습니다. 해역 100제곱미터 내에 한 마리 이상의 해파리가 발견됐고 많게는 40마리까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에게도 해파리는 큰 골칫거리입니다. 그물을 펴보면 온통 해파리뿐이라는 겁니다. 해파리는 독성이 있어 그물에 터지면 그물이 찢어져 어민들에게 큰 골칫거리입니다. 해파리 촉수에 쏘인 상처도 한가득입니다. 생선이 두 마리가 좀 해파리가 8개, 8대1이라 지금 아예 조업을 못 한다니까. 해파리 바람. 우리나라 해변에 주로 출몰하는 해파리는 노무라 입긴 해파리. 매년 4월쯤 중국 연안에서 발생해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됩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해 해파리 생장에 이상적인 조건이 마련되면서 출몰이 잦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파리는 죽거나 부서진 잔해라고 해도 몸에 닿으면 위험합니다. 국소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게 전신통증으로 번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심장 쇼크나 호흡곤란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사망까지 이룰 수 있어서 위험한 것 같습니다. 쏘였을 때는 물 밖으로 나와 쏘인 부위에 남아있는 촉수를 바닷물 또는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합니다. 여름철 우리 해변을 덮친 해파리의 역습. 심각해진 기후 변화가 바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현장 카메라 배영진입니다. 네, 서울에 115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지만 그 직전까지는 더위가 극성이었죠. 특히 남부지방은 여전히 비가 안 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덥고 메마르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 일본, 중국,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기후재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실감이 되는 상황, 세계를 보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야영객들이 다급히 계곡물을 건넙니다. 미처 대피 못한 야영객이 바위에서 버텨보지만 순식간에 덮친 물살에 결국 휩쓸려 내려갑니다. 갑자기 퍼부은 폭우로 홍수가 난 도심.
도로를 따라 흐르는 급류에 차들도 속수무책입니다. 중국 수천성과 산시성 일대의 퍼부은 폭우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계 위로 물이 떨어지고 전신주에서는 불꽃도 튑니다. What the is that? 사막 한가운데 있는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최근 1시간 만에 250mm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덥고 건조한 데스밸리에서도 최근 단 3시간 만에 1년치 강우량의 75%인 37.1mm의 폭우가 쏟아져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 지역에선 천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폭우입니다. Automobiles, everything from buses to automobiles to homes, you know, it literally in the middle of the water, on the side of the road. And you think to yourself, what in God's name happened to those? 서울과 비슷한 위도의 일본 니가타현, 야마가타현에서도 하루 만에 각각 560mm, 300mm의 폭우가 쏟아져 17개 하천이 범람했고 주택 침수,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호주, 파키스탄, 미얀마 등에서도 단시간 내 좁은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폭우 피해지 인근에서 폭염, 가뭄 등이 장기화되고 있던 것도 특징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약 40km 떨어진 미국 최대 저수지 미드온은 계속된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났고 강물이 마른 트레이시 지역에선 바닷물이 역류해 농작물 피해가 났습니다. We're having 14%, 16% crooked cucumbers and a lot of that's attributable to salt. 최근 폭우 피해가 난 일본의 도쿄에선 사상 최장 기간인 14일 연속 폭염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일어나는 극단적인 기후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대기가 담을 수증기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폭염과 가뭄으로 수증기가 계속 쌓여 한 번에 폭발하는 형태라는 겁니다. 기상학계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기인한 현상으로 추정합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자연재해를 이야기할 때 복합재난을 이야기합니다. 폭염이 생기고 가뭄이 생기고 이걸로 한 시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게 끝나자마자 다시 폭우가 생기고 홍수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 돌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 이변에 따른 대가는 적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연재해로 인한 세계 사망자는 4,300명, 손실액은 85조 1,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상 이변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내일이 77번째 광복절이죠. 그동안 어디에 모셨는지도 잘 모른 채 잊어버린 광복군. 17분의 유해가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일제 항거에 한국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애국 열사 17위의 영정과 위패를 든 국군 장병들이 차례로 도열합니다. 국립대전현충원으로 가기 위해 차량에 오르는 선열들의 유해를 윤석열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뒤따릅니다. 광복군 선열 합동 봉송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애국 선열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나라를 위한 선열들의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름도 남김없이 쓰러져갔던 영웅들을 우리 모두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국립묘지로 옮겨진 애국 선열 중에는 후손이 없거나 그동안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 공적을 새롭게 발굴한 인물들도 있는데 윤 대통령은 책임 있는 예우를 강조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책임 있게 예우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무명의 희생과 헌신도 국가의 이름으로 끝까지 챙기고 기억할 것입니다. 봉송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애국 선열들의 묘역을 찾아 직접 참배했고 광복군 출신 김영관 애국지사의 자택도 방문했습니다. 내일 진행될 제77회 광복절 기념식에서도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희생을 강조하며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보신 대로 오늘 광복군 선열들이 현충원 국립묘지에 이장됐고요. 내일은 정부 기념식이 치러집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보훈 정책을 맡고 있는 분이죠. 박민식 보훈처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행사 중에서요, 좀 특별한 장면 꼽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아니, 전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까 지금 이 장면인데요. 맞습니다. 예. 깜짝 놀랐는데 저게 상당히 엄숙한 자리인데 대통령께서 갑자기 나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좀 뭐 때문에 저러시나 했는데 저 의장병의 그 지금 목에 걸고 있는 끈이 헝클어져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네. 그 의장병의 끈을 지금 바로 이렇게 메워주는 장면인데 인간적인 그 애틋함 뭘 가지고 계시구나 네. 이런 거를 뭐 저는 느꼈습니다. 네. 또 현충일 때도 제복에 존경받는 나라를 강조를 했습니다. 보훈 정책에도 이제 근본적인 변화 구상하고 있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정말 뭐 경찰, 소방, 군인 이런 제복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이상하게 군인이다 또 경찰이다 하면은 뭐 박수는커녕 어떤 때는 상당히 조롱하고 뭔가 좀 비하하는 예. 그런 문화가 상당히 몇십 년 동안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나라의 품격이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좀 바꿔보고 싶고 제가 국가보훈처장으로서 단 하루를 일을 하더라도 그런 문화만큼은 네. 좀 제대로 꼭 바꾸겠다라는 네.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옆에 호국 보훈공원이 이제 조성될 계획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워싱턴 DC에 가면 내셔널몰이 있는데 국회 의사당이 있고 또 워싱턴 기념탑이 있고 링컨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그런 분들을 기릴 수 있는 네. 그런 컨셉이 좀 들어가서 후대 들이 이제 좀 교훈적으로 네. 배울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냐라는 것을 징표할 수 있도록 그 미국에 세워진 한미 추모벽 여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6.25 전사자 기념비에 한국인 카투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서 이게 혈맹의 상징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아니 미국 워싱턴 DC 한복판에 그러니까 미군 3만 6천 명 또 한국군 카투샤 출신 7,000명, 44,000명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쫙 깨알같이 이제 그 박혀 있는 행사인데 저희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미국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아, 저는 너무 놀랐는데 그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지 않습니까? 네. 그 중요한 땅에 외국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수천 명 기명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한미 관계의 어떤 혈맹의 상징이고 앞으로도 상당히 기여를 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여쭤볼 게 이제 광복회 관련 사안입니다. 이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지금 감사 지금 거의 끝나가는 걸로 듣고 있는데요. 당사자 본인은 명예훼손이다, 편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좀 밝혀진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조만간에 국민 여러분께 아주 그 뭐 제가 발표를 직접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는 다 끝났고 네. 근데 광복회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무슨 횡령이다든지 뭐 이런 그 부정부패 그런 것까지 있으면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상징인 그 광복회를 사실은 완전히 흙탕물로 만드는 거고 지하에 계시는 안중근 의사나 백범 김구 선생 같은 분이 정말 네. 비분관계에서 일어나서 본인은 큰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입장이잖아요. 큰 회초리를 예. 때릴 그런 사안이죠. 예. 예. 네, 지금까지 박민식 보훈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요? 있겠죠. UFO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 32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멕시코에는 코로나가 사라질 것 같은데 바이러스 얘기면 좋겠지만 맥주 얘기입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메마른 황무지 위 썩어가는 동물 사체들,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que no, no hay ningún apoyo del gobierno del estado ni gobierno federal de ninguno, no hay ningún apoyo.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멕시코 전역의 41%가 물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멕시코 대통령은 주류 업체들에게 북부 지역에서의 술 생산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강제 조치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코로나 맥주로 유명한 세계 최대 맥주 수출국 멕시코 주류 업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국에선 새로운 UFO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32년 전 스코틀랜드에서 찍힌 사진에는 그동안 관측된 적 없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미확인 비행물체가 선명합니다. 영국 공군기가 접근해 있는 모습도 함께 포착됐습니다. 당초 영국 국방부는 이 사진을 2076년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한 전역 군인이 사본을 몰래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개한 겁니다. 새 총을 쥐고 있는 쥐가 그려진 벽화. 영국의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가 2007년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 버려진 군대 진지 콘크리트 위에 그린 작품입니다. 발견 뒤 얼마 안가 훼손되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던 이 작품이 최근 이스라엘의 한 미술 갤러리에서 발견됐습니다. 반면 작품을 소장 중인 갤러리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로 구매했고 되팔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오늘 서울 반포 한강공원 모습입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뽑힐 만큼 강했던 집중호우가 소강 상태를 보인 사이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그런데 다시 큰 비 소식이 들려옵니다. 현재 경기 남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북부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밤에 강원과 경북 북동부에 비가 더 오겠고요. 광복절인 내일 늦은 오후부터 중부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밤에 시간당 50mm로 매우 강하게 내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모레까지 중부에 최대 150mm로 매우 많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지반이 약해진 만큼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30도를 넘는 무더위와 열대야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도 무덥겠고요. 비가 오락가락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